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스마트 세상에서 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줌이든 뭐 웹엑스든 이건 어떤 거든지 여기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10명이 들어오면 10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명이 더 들어왔더라면 이제 그 3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 안에 발표자 모드로 이걸 해놓으면 하나가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둘이 나오겠다. 이게 조정은 이 줌의 기능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다가, 또 여기는 이제 교실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온라인 교실. 그리고 일로 가서 이제 파워포인트가 되면은, 이건 실제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PPT. 이걸 넣으면 여기서 클릭을 할 때마다 이 슬라이드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한명더 들어왔다 이렇게 넣으면 이게 아까 얘기한 이제 그냥 표준 로지텍 포인터입니다. 얘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걸 오른쪽에 화면에 찍으면 오른쪽 화면에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학생이 질문한다라면은 그렇죠. 갖다 놓기만. 아니 여기서 약간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 움직이면 그건지 아는 거예요. 인식을. 예. 그리고 안 하고 이걸 안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럼 여기 와서 안 움직이면 아 지금 선생님 스피치 모드구나. 그러면 어느 시간 이상이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강사를 다시 키는. 그냥 누르면 되는 거죠. 여기 가서 이제 이게 이 마우스 포인트가 이쪽에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눌러도 되고 잘못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다 누르면 되는데 요런 이제 버튼을 드려요. 이렇게 무선 버튼을. 근데 여기 다 들어있어, 여기서. 이거만 누르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네. 그 시간 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나요? 30분, 뭐, 3초, 뭐, 5초. 시간, 저기, 강사한테 줌인 하는 것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나요? 5초, 뭐, 10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하는 환경과 스마트폰으로 교실을 보는 환경이잖아요. 교실에 와서 선생님 볼야, 칠판 볼야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선생님이 제스처를 통해서 알잖아요. 주로 포인터잖아요. 포인트 이렇게 하면은 칠판 보라는 거니까 여기서 포인터가 일로 가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쪽 화면을 보면서 포인터 글로 가는 거예요. 가면 저렇게 나와서 그쪽을 향해서 가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실시간 그 다음에 혼자 이지 오브 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비대면 오지 않은 사람이 저걸 보는 거 하고 현장도 이걸 프로젝터로 보이면 아주 화려해집니다. 현장도 이 방식이 더 낫다. 글자도 다 쓰는 거죠. 예. 마우스 써야 되네 글자는. 그렇죠. 여기다 이제 타블렛을 주면 타블렛 하면 되는 거. 어차피 타블렛이 펜이니까.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바뀌는 거죠. 풀스크린 하려면은 더블 클릭하면 커져서. 방송국은 사실 이게 다죠. 아나운서, 어깨걸이, 풀스크린.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집중도가 높게. 예, 그 기능을 하는데 모두 다이 원터치 이걸로 다 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자막이 여기 나가고 있는데, 이 자막을 이제 여기 있는 자막 이런 자막 이걸로 해도 되지만 PPT 안에 있는 거로 할 때는 이 이제 자막을 작게 하고 이거 이제 프롬터 기능이 있어 이거 보면 하면 되는 거고 이 여기에 나오는 요거는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의 파워포인트 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다음 장을 하면 이 장에 해당하는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PPT에 노트를 적으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PPT 해오시는 분이 긴장을 해서 나는 이 강의를 좀 읽어야 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그림, 여기 나오는 이 자막, 이거를 앞에 쳐주죠. 이거 보면 읽어도 되고, 프롬터죠. 넘어가면 다음 기억에 이제 다음 장이 바뀌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읽으면 되고. 그런데, 대표님, 그러면 자막은 자기가
자기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만 하는 거죠? 그렇죠. 나가게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단막 움직이는 거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방송에서 자막은 항상 후편집을 많이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질문 모드 되면 전부 이것만 켜놓는 거죠. 여기 놓고서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가는 버추얼 컨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쪽에는 교실이면 교실이 나오는 게 저쪽에 여러 명이 있고 카메라 놓고 그 사람 질문할 때 지금 그 저분들이 보는 화면 가운데 좀 하면 이거죠. 예. 예. 아니 그분들도 이 화면에서 얘를 여기서 핀 추가해서 얘만 놓고 이 발표자 모드로 하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핀 제거해 놓고 얘만 킬 수가 있죠. 여기서. 이거는 줌의 기능이에요. 특정 지정. 예.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 수업하자 그러면 일반 줌을 하면은 요만한 딱지 같은 게 서로 나와서 누가 선생님인지 누가 학생인지 모르잖아요. 그 화면 공유할 때만 화면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줌을 키고서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줌은 그 회의실을 제공하는 자 우리 회의를 해야 되는데 미팅을 해야 되는데 커피숍으로 와 이런 게 있고 자 교실로 와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줌은 커피숍이에요. 다 모여서 얼굴 보면서 막 왁자지껄 얘기하는 데라고 그러면 거기에 아이스튜디오로 지금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교실이 되는 거죠. 줌 미팅이 아니라 줌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 뭐 웹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구글 뭐 행아웃 이런 걸 쓸 때 이걸 우리 장비에서 저 줌을 넣고 아이스튜디오를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교실이 완성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는 저 화면은 아주 수준 높은 PD들이 하는 것처럼 작동이 되는 거예요. PD들이 와서 저만큼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강사 혼자 저게 나오게 되니까 강의 방식이 이제는 스마트화 됐다. 교실에 칠판이 있어서 교실 강의를 하던 시대에서 이제 어느 공간이든지 이걸 가지고 강의하면 저 강의는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낮게 저장이 되고 전송이 되니까 한 번 강의한 거는 이제 영원히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 이제 뭐 음악 같은 걸 더 추가할 수 있죠. 이건 뭐 일반적인 이제 방식인데, 그 음악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가지고, 음악이 뭐 어디 있나, 이렇게 켜서, 요거로 이제 음악을 틀어주면. 주로 이제 인트로 때, 뭐, 여기 뭐, 예. 너무 우울한 음악이긴 한데, 오늘은,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동시에 되죠. 지금 저 페이스북을 나갔지만 유튜브를 또 해서 켜서 모니터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한 새로운 이제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고, 제목을 안 넣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톱하면은 방송이 끝나게 되고, 끝날 때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 그 모드로 가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끝을 내는 거죠.